저희 충남 모바일 방송 CNB 농가를 찾아서 이번 주는 천안시 성남면 봉양리에 위치한 흑성산 버섯농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성산 버섯농원 대표 이호종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우리 농장에 배지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갖다가 보관하는 창고하고 야외 재료 보관실입니다. 이쪽에 그 미르나무 톱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콘코브. 콘코브라는 거는 옥수수를 갖다가 알맹이를 따고 그 속에 있는 대를 갖다가 잘게 부순 걸 콘코브라고 합니다. 이쪽에는 미송 톱밥이 적재되어 있는데 미송 톱밥은 뉴질랜드산을 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산 소나무가 상당히 빨리 커요. 한 30년이면 이렇게 아란드리가 되게 크기 때문에 거기 그 나무 조직이 소나무라도 미송이나 소송에 비해서 육질이 연하기 때문에 새송이 버섯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갖다가 적재해서 물을 뿌려가지고 송진 성분을 빼버리고 이쪽에서 그 톱밥채로다가 거치는 거를 갖다가 제거해서 배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여기는 재료 중에서 그 옥수수 가루와 소매피 그리고 단백피 그리고 비트 쌀겨 등 비를 맞아서는 안 되는 그런 재료들을 갖다가 보관하는 창고 겸 혼합기를 이용해서 혼합하는 곳입니다. 각종 버섯을 배지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갖다가 적당량을 다 넣고 혼합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20, 30분 정도 수분을 물을 받은 다음에 재료를 갖다가 1시간 정도 혼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혼합된 배지를 그 병에다가 넣는 그런 입병 과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자동 입병기가 있고 자동 입병기를 통해서 건강에 따른 다 가져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살균을 위해서 살균 대체에 실게 됩니다. 솥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솥에 그 살균 대체가 한 15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한 솥에 우리는 한 4,300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동 입병기를 통해서 입병된 배지를 살균 솥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는 상압살균으로다가 350분, 100도에서 350분을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냉각실입니다. 냉각실은 살균솥에서 살균된 그 배지를 급냉을 시키는 곳입니다. 100도시에서 살균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솥에서 재료를 또 입병된 배지를 꺼내가지고 냉각실로다가 옮기게 되는데 1차 냉각실에서 약 한 30분 이내에 15도 정도까지 급냉을 시키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이 냉각실 2번이 있는데 냉각실 2번은 급냉된 배지를 갖다가 접종을 하기 위한 그런 2차 냉각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접종실이 되겠습니다. 1차 냉각실에서 냉각이 끝난 배지를 2차 냉각실로 옮기고 그 다음날 접종을 하게 되는데 여기 1차 냉각실과 2차 냉각실 그리고 이 접종실은 복연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크림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접종실 내부가 되겠습니다. 접종실 내부에 복연 눈 전체가 복연 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것 같아도 종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더 잡기에 대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림 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접종된 돼지를 갖다가 그 배양시키는 곳입니다. 접종된 돼지를 갖다가 약 35일 내 40일 정도 배양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가 배양실이 4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총 11동의 배양실을 갖고 있습니다. 배양실은 한 동에 우리 지금 평방 및 평수로 얘기할 때 약 4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동에 돼지가 한 4만 병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배양이 다 끝나려면은 약 35일 내지 40일 정도 기간이 소모되겠습니다. 여기는 균글기실이 되겠습니다. 균글기라는 것은 그 배양이 다 끝난 돼지를 생육실로 옮기기 전에 균이 배양이 되게 되면은 병막의 윗부분에 솜털 마냥 이렇게 자란 노화균들이 있습니다. 그 노화균을 갖다가 긁어줘야지만 버섯이 충실하게 잘 발휘가 됩니다. 여기는 그 생육실입니다. 생육실인데 여기 지금 현재 그 돼지는 입상한 지 2일 된 돼지입니다. 배양이 다 된 돼지를 빙글기를 해서 생육실로 옮기게 되는데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발휘 과정을 거쳐가지고 버섯이 생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생육실에서 13일 된 곳입니다. 생육실에 입상한 지 한 11일 정도가 되면은 저희는 속기를 시작을 해서 13일까지 다 속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버섯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잘라주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수확을 한 버섯을 포장하는 포장실입니다. 이 안을 보시게 되면은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 포장으로 되어 있고 바깥에는 이렇게 종이 박스로 해서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장 앞에 있는 고유 지명을 따서 몽시우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새송이 버섯을 출하를 한 데 있어 가지고 스티로폼을 이용한 작은 상자라든지 소포장 쪽을 많이 개발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포장 방법으로 많이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탈병실이 되겠습니다. 다 버섯을 입상해서 다 이제 수확을 하고 나면은 빈병이 남게 되는데 그 빈병에 있는 그 재료들을 꺼내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크루식 탈병기를 두 대를 이용해서 하루에 한 12,000병 이상을 탈병을 하고 있습니다. 탈병된 폐배지는 지금 현재 소사료로도 이용이 되고 있고 퇴비장의 퇴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몽시울 새송이 버섯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석껏 무공해로 키웠습니다.